멍양동물병원 반려동물 건강지킴이. 아, 오늘 새로 온다던 신입 수의사 쌤이구나. 난 강도현 수의사야. 앞으로 잘 부탁해. 오, 기운이 넘치네. 든든한걸. 근데 사실은 내가 어젯밤에 실려온 응급환자 멍냥이를 치료하느라 정말 피곤해서 말이야. 오늘은 그만 퇴근하고 쉬라고 하셨거든. 같이 일하는 건 아주 조금만 미뤄야 할 것 같아. 안쪽 방으로 가면 서준이라는 수의사 쌤이 오늘 업무에 대해 가르쳐 줄 거야. 그럼 열심히 해. 새로 오신 수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이 병원의 수의사인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유니폼으로 갈아입으셔야겠군요. 탈의실로 안내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 탈의실의 안쪽에서 두 번째 사물함에 유니폼이 들어있을 테니까 갈아입고 나오세요. 저는 그 사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테니까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후에는 휴게실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휴게실은 탈의실의 옆방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에 너무 몰두했나 보군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그럼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장 선생님께 인사하러 가도록 하죠.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와요, 서준 선생님. 안내해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같은 수의사로서 앞으로 열심히 함께 일해봐요. 반가워요. 원장인 백설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든든하네요. 신입인 동안에는 여러모로 외울 것이 많아서 고생이 많겠지만 선생님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라 믿어요.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서 어엿한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힘내세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부탁하신 차트 정리가 끝났어요. 아, 지우 선생님, 갑자기 부탁했는데도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럼 지금부터는 신입 선생님을 서포트해 줄 수 있겠어요? 혹시 오늘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시게 된 신입 수의사 선생님인가요? 저는 동물 간호사인 이지우라고 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동물 간호사의 업무는 수의사 선생님들을 서포트하는 일이랍니다. 오늘은 신입 선생님을 서포트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두 분 모두 오늘 잘 부탁할게요. 첫 업무를 앞두고 두근거릴 수 있다니 참 든든한 분이네요. 기대할게요. 그럼 가실까요? 제 3진찰실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동물병원에서 일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모두 귀엽죠. 그렇구나. 좋아하는 동물들을 돕고 싶어서 수의사가 되셨다는 말이네요. 우리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해요. 여기가 제 3진찰실이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지우 선생님, 잠깐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이세요, 서준 선생님? 그렇군요. 선생님,
지금 다친 동물들이 온 모양이에요. 이 진찰실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 강아지는 산책 중에 넘어져서 다리에 긁힌 상처가 났다고 하네요. 소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준비는 되셨나요? 든든하네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치료가 잘 끝났네요. 계속해서 다음 친구도 잘 부탁드려요. 다음 고양이는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이 눈에 부딪혀서 눈이 충혈되었다고 하네요. 안약으로 치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치료가 필요한 동물 친구들이 더 없으니까 이만 끝내도록 할까요? 내일부터는 진찰도 부탁드릴 생각이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일은 어땠나요? 다행이군요.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조례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잠깐 병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 책상은 편하게 쓰세요. 다들 조례 전이나 점심시간에 수의학 공부를 할 때 쓰고는 하거든요. 저도 종종 여기서 공부하죠. 여기는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잠깐 한숨 돌리거나 조례 전에 시간을 보낼 때 많이들 사용하죠. 곧 조례 시간이군요. 회의실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부터 조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입 선생님은 조례가 처음이시죠? 우리 병원에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늘 조례를 해요. 조례 시간에는 그날의 일정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전달 사항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죠.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신입 수의사 선생님이에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신입 선생님은 오늘부터 진찰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할 테니까 오전 예약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먼저 오전 예약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업무를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제는 쉬었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오전 예약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예약표를 한번 볼까요? 예약표는 세 개의 진찰실로 나뉘어 있는데요. 파란색 진찰실은 제1진찰실, 노란색 진찰실은 제2진찰실, 빨간색 진찰실은 제3진찰실이에요.
예약표에는 각각 담당 선생님과 담당할 동물의 정보가 적혀있죠. 오늘은 저와 함께 제3진찰실로 배정됐네요. 진찰할 동물은 한 마리예요. 여기까지가 오전 예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럼 같이 제3진찰실로 가볼까요? 그럼 동물 친구들을 진찰해 볼까요? 역시 실력이 좋은데요. 마침 점심시간이네요. 저는 정리해둬야 할 서류가 좀 있으니까 먼저 점심을 먹고 쉬도록 하세요. 오, 수고했어. 점심은 도시락이야? 그럼 휴게실에서 먹으면 돼. 나도 마침 휴게실에서 먹으려고 했거든. 같이 가자. 근데
업무는 익숙해졌어? 그래? 그거 다행이네. 그렇게 조금씩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도시락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 업무를 시작해볼까? 자, 오후 진찰을 시작할게요. 잘 부탁해요.
수고했어요. 오후 업무도 이제 끝이에요. 종례가 있으니까 같이 회의실로 갑시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그럼 종례를 시작할게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잘 풀어주세요. 휴식과 업무, 균형 잡힌 생활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쉬러 가기 전에 봉급을 드릴게요. 자, 내일은 드디어 쉬는 날이네. 뭘 할까? 선생님은 계획이 있나요? 오, 그거 좋네. 그나저나 가게 근처에 카페가 있는 거 알아? 맛있는 커피를 팔거든. 쇼핑하러 가기 전에 한 잔 마시고 가는 것도 추천해.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서준 선생님. 좋았어. 나도 내일은 확실하게 기분 전환해야지.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